수술 안 쏘면은 다음 찬스 어디냐? 너만 그때 안 쏘고 패스 주면은 얘한테 들어가. 10점 차라 7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 올 수 있다니까. 수비하고 리바운드 빨리 나가. 네. 해봐. 하나 생각하고 해. 네. 어꼬로 세게 들어가. 슬퍼로 가지고. 챔피언의 자리를 노리는 여자농구 절대 2강의 맞대결, 오늘도 뜨거운 승부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아, 3라운드까지 맞대결 전적은 KBS가 2승 1패로 1승 앞서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 뜨거운 승부가 예상되는데 이 4라운드 오늘 맞대결 키워드를 꼽아보자면 어떤 단어를 뽑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외곽슛이 얼마나 잘 터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KBS 같은 경우는 경기수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이거 올스타 준비한다고 그래서 다 같이 응모하신 시간이 많지 않았어. 진짜? 게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럼. 오늘의 전략을 좀 얘기해주세요. 전략이요? 오늘의 전략. 그냥 제가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쟤는 슛 잘 들어가네, 오늘? 3점 많이 막아야 되는데.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40점 될 수도 있잖아요. 누가? 강비가 좀 체력이 세이브가 되면. 무서워요. 그래서 보면 탑에서 어쨌든 제가 막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 다섯 명이 다 오락 공격이 가능하고 또 뭐 리바운드적인 부분이나 수비적인 부분이 강한 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좀 공략하면은 우리가 좀 좋은 경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방심 없이 원체 뭐 저희랑 지금 1, 2강 다투는 팀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선수들이 열심히 해줄 거라고 믿고 있고요. 또 승리로서 저희 청주 케이비스타 팬들분들께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이제 배수의 진을 치고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지면 사실 정규 시즌 1등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최선을 다해서 꼭 이기는 농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박지수 선수라는 정말 좋은 선수가 있어서 사실 뭐 막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 박지수 선수의 좀 득점을 줄여야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박지현 선수가 저희 팀에 이제 좀 어리지만 이제 좀 경험치를 많이 이제 먹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지수 선수랑 좀 많이 좀 좋은 경기를 하도록 좀 준비해 왔으니까요. 박지현 선수를 좀 유심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팀 우리은행과 원정팀 KB스타즈 4라운드 맞대결 출발합니다. 득점으로 7대 7 득점입니다. 허윤 오른손 플로터 부드럽게 성공합니다. 박지현의 석점 정확합니다. 우리은행의 역전 3점공. 지금의 골밑이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박지수. 이번에도 공격이 이어지지 못한 KB스타즈입니다. 자, 우리은행의 수비가 지금 계속적으로 성공이 되고 있고요. 마운트 트리셉 리바운드로 14대 9 격차를 벌리고 있는 우리은행, 결국 KB스타즈는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그래 안 그러면은 들어갔다 빨리 빠져야 돼. 빨리 빠져가지고 다음 사람 올라가 이렇게 해도 지수가 조금만 더 밀고 들어가. 밀고 들어가고 이슬이도 칼 나올 때까지 계속 싸워. 괜찮으니까 계속 싸우고 피하지 마. 사진 다시 박지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윤미를 거쳐서 김민정 곱게 줍니다. 박지수 골밑 득점 인정. 반칙. 자, 오늘 경기 박지수 선수의 첫 득점이 나와 좋습니다. 네. 추가 자유투 성공합니다. 한 점을 더 따라가는 KB스타즈 샤클럽의 3점 7초입니다. 강희슬 마운드에 서현이 올라갑니다. 리바운드로 앤드원을 얻어내는 허윤. 추가 자유투까지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이제는 KB스타즈가 한 점 앞서갑니다. 공격은 지금 수비는 정도면 잘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바스켓 가운데고 우리가 잡을 때 그걸 뺏겨서 지금 몇 점을 줘. 잡으면 빨리 내줄 생각을 해야지. 무슨 말 잘 해봐. 나가봐. 약간의 소강 상태, 쫓아가지도 도망가지도 못하고 있는 양팀입니다. 아, 다시 한번 턴오버예요. 허예은이 공을 따냈고 허예은 직접 왼손 마무리 림 바깥쪽으로 떨어집니다.
밑에서 엉켰는데요. 김민정, 강희슬 석점 들어갑니다. 드디어 폭발하는 강희슬의 석점. KB스타즈 공격입니다. 넉점 앞서 있는 상황,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빠르게 박진수 쪽으로 골밑 마무리. 허윤 오른쪽 빼줬습니다. 보너 석점 정확합니다. 외곽이 폭발하고 있는 KB스타즈 김민정까지 들어갑니다. 우리가 몇 번씩 잡을 수 있는 공을 갖다가 연속으로 몇 번 줘가지고 거기에 스파워 버리시는 겁니다. 15-36 KB스타즈가 역전에 성공한 채로 2쿼터를 마쳤습니다. 네, 2쿼터는 역시 좀 허예은이 지배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허예은의 움직임들이 살아나면서 또 동료들을 살려주는 모습들이 잘 나타났고요. 반면에 네. 우리은행은 저 역시나 좀 외곽슛이 잘 터지지 않으면서 또 돌파를 할 수 있는 공간조차 만드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네, 우리은행과 KB스타즈의 3쿼터 지금 막 출발했습니다. 과연 KB가 기세를 이어 갈지 아니면 우리은행 이번에도 3쿼터 출발은 좋습니다. 김남기의 석점. 샷클락 2초 남았습니다. 박지수에게 박지수 블락샷. 네. 자, 박지수의 높이를 또 김남비가 완벽하게 저지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남비인데요. 더블팀 붙었습니다. 박지수, 김유진 어렵게 연결. 강희슬 페이드어웨이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풋백 득점. 자, KB스타즈 역시도 지금 슛을 던지는 장면이 자, 대부분 쫓겨서 던지고 있거든요. 샷클락 5초. 김단비 타이밍을 뺏어 놓습니다. 먼 거리 난정의 석점. 김단비의 몸 동작이 살아나자 역시 우리은행도 지금 외곽이 터지고 있거든요. 네, 6점 차 박지수를 찾았습니다. 박지수 외곽으로 빼줍니다. 김예진의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 리방. 그리고 최희승 선수의 반칙인가요? 박지현 선수의 반칙이 되네요. 박지현 선수의 네. 반칙이네요. 박지현 선수의 반칙이면 5반칙 퇴장인데요. 박지현 선수는 공만 쳤다는 네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이 4쿼터라면 뭐 파울 챌린지라도 해볼 수 있을 텐데 네. 3쿼터이기 때문에 박지현 선수는 파울 챌린지 거 해보지 못하고 벤치로 물러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 4쿼터 출발합니다. 47-40 KB스타즈가 앞서 있고 우리은행은 쫓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지수의 스크린, 허예은 직접 쏩니다. 길었어요. 리바운드 박지수. 강희슬의 석점 드디어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박지수가 리바운드를 건져갖고 강희슬을 잘 찾아주면서 3점으로 잘 연결시켰어요. 야, 슛을 안 쏘면은 다음 찬스 어디냐? 너만 근데 안 쏘고 패스 주면은 얘한테 들어가? 안으로 잡으니까 떨어지면 슛 쏘고 지금같이 안에 공 잡으니까 이 사람이 오기 때문에 공만 빨리 빼면 다음에 슛 찬스가 난다니까. 10점 차라 7분이기 때문에 한번 더 기회 올 수 있다니까. 수비하고 리바운드 빨리 나가. 네. 나가, 나가. 해봐. 나윤정, 최희샘, 김단비. 김단비 석점 들어갑니다. 51-45. 네. 정말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또 한번 흐름을 가져오기 위해서 자, 이런 찬스를 잘 잡아냈습니다. 박지수 빼줍니다. 골밑 들어갑니다. 네. 자, 역시 염준아의 움직임이 자, 상당히 좋았습니다. 허연과 매점 우위가 있는 김단비인데요.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외곽을 빼줍니다. 샤크에게 쫓겨서 쏩니다. 들어갔어요. 벼락 같은 석점 나윤정. 자, 분명히 기회는 온다고 했거든요. 자, 그런 기회를 지금 살리기 위해서 정말 선수들이 부지런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지수와 김단비인데요. 왼쪽으로
코너 이윤미가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취셉. 다시 한번 추격의 기회. 김단비 제쳐놓고 한 발 들어와서 제트라이트 백기장 작전. 56대 52 넘청 창까지 추격합니다. 자, 오히려 지금 KB스타 선수들이 약간 좀 당황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박지수 그대로 올라갑니다. 박지수의 골밑 특점. 자, 말 그대로 김단비와 박지수의 대결이 시작이 됐어요. 예. 강희슬의 수비. 샷클럭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들어갑니다. 샷클럭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들어갑니다. 흐름이 완전히 우리는 쪽으로 넘어옵니다. 58대 55 석점 차요. 지수가 세게 들어오라고. 나머지 하나라고 생각하고 해. 아, 골하고 세게 들어가 슬퍼를 맞은 것 같아요. 박지수를 활용합니다. 더블 팀부터 떴습니다. 외곽으로 빼줍니다. 강희슬의 석점!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이윤미 놓쳤습니다. 네, 네. 자, 빠져나왔고요. 자, 아웃넘버예요. 이명광 베이스라인 돌파. 골 밑을 활용합니다. 쏘지 못했고. 자, 속공으로 이어가진 않습니다. 이명광 여기서 공을 놓칩니다. 허예은의 선택! 네. 들어갑니다. 바로 우리은행의 작전 타임인데요. 아, 정말 이 4쿼터 막판의 집중력 알 수가 없네요. 아, 그런데 지금은 허윤 선수가 속공을 성공시킨 뒤에 약간 다리에 쥐가 난 건가요? 네, 일단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작전 타임 이후 우리은행의 공격. 시간은 이제 많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김단비가 동료들을 찾습니다. 이명관이 받아줍니다. 이명관 김단비. 샷클럭 6초 5초인데요. 다시 한번 세 성공. 이윤미가 좋은 수비를 보여줍니다. 34.8초 남아있습니다. 우리은행 김단비 옆유라의 수비인데요. 김단비 왼쪽 코너 연결됐습니다. 어렵게 연결됐고 보아라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 60대 55. 오늘 경기는 KB스타즈가 60대 55 5점 차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전적 3승 1패를 기록합니다. 역시 그 1위 싸움답게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남은 시즌도 어쨌든 계속 이런 상태로 이런 구도로 갈 것 같은데 빨리 어쨌든 어느 팀이든 빨리 확정 지어야 그 다음 플레이오프 챔프전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많다 보니까 빨리 확정 짓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저희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MVP 저희 인터뷰하고 있는데 예은이가 어쨌든 좀 여유 있게 자기 공격도 보고 나 동료도 살리고 그런 부분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한 것 같고 MVP다운 활약했던 것 같아요. 자, 막판에 좀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좀 부상은 아닌 거죠? 네, 지가 나가지고 운동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4쿼터에 석점 차까지 점수 차가 좁혀졌을 때 네. 어떤 마음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큰일 났다. 여기서 또 똑같은 악몽을 반복하면 안 되는데 걱정이 앞섰지만 그래도 저희 팀을 믿고 있었고 또 질 거라고는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네, 언니들이랑 분명히 한 발 더 뛰는 팀이 이긴다고 생각해서 은미언니가 마지막 스틸 한 것도 너무 컸고요. 네, 언니들한테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저희의 목표는 어쨌든 우승이고 우승을 향해 달려나갈 테니까 많은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